취미로 그린 그림을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다양한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소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림으로 먹고 살기라는 주제로 올리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취미로 그린 그림들이 저에게 수익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겠죠? 오늘은 다양한 수익 방법 중 내가 그린 그림을 업로드하면 다양한 굿즈로 만들어주고 배송, CS, 재고 관리까지 해주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굿즈 커머스, 마플샵에 직접 가입해보고 굿즈를 생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마플샵에 등록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소식과 가장 인기 있는 굿즈 상품,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원가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메일 인증을 바로 해줍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마플샵에 크리에이티브 셀러를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자신의 브랜드명을 설정하고,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SNS 링크 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낼 디자인, 포트폴리오 등을 올려주시면 신청 완료. 저는 저번 영상에 올렸던 저의 소마 캐릭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또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크리에이티브 셀러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심사에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5일 이내에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며칠 뒤에 메일로 셀러로 선정이 됐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샵 링크와 제작 가이드라인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저만의 굿즈샵을 만들러 가볼까요? 셀러 스튜디오를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중첫 번째로 샵 꾸미기 버튼을 누르면 로고와 배너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저만의 굿즈샵 대문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을 꾸몄다면 판매할 굿즈를 올려야겠죠? 다양한 굿즈들 중 저는 저의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머그컵을 선택해 봤습니다. 머그잔의 이미지를 가져오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손쉽게 디자인을 완료하면 이제 세부 사항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굿즈의 상품명을 한글, 영어, 일어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본인의 디자인 가격을 설정하면 소비자 가격과 합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는 기간과 수량으로 선택 가능하고, 굿즈의 성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굿즈의 스토리를 작성하실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 좋은 상품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죠? 굿즈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링크를 넣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플샵에 저만의 공간과 상품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쉽지 않나요? 자신의 디자인으로 굿즈를 만들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는 초보자분들에게 입문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